안녕하십니까. 네,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태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날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민 의견 조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최종 대안으로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 안에 대해서 정책 결정에 하기 앞서서 지난 8월 10일부터 도민 보고회를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도민 보고회는 이달 말까지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최종 정책 결정을 하기 앞서서 도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민 의견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2일 날, 8월 22일 날 도의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담회 시에 도의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방법을 잘 아시다시피 제안을 했지만은 도의회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일주일여간을 나름대로 우리 도민 보고에 충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의견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신뢰성 담보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민 제주 한랄고사 그러니까 지역 언론 3사에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대행해 주실 것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기관 선정을 비롯해서 조사 시기,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등 여론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대행하게 될 언론 3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름을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지? 예, 고맙습니다. 아, 요걸로 하여튼 결정이 되는 겁니까? 예, 앞으로, 이제. 언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좀 그거는 우리 여론, 우리 언론 3사에 이름을 했습니다. 모든 방법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름을 했다고? 예, 이름을 했습니다. 예. 언제까지 한다는 예, 우리, 이름을 했습니다. 일단 아니, 이름을 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국장님,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예. 다음 달 그 제도회사 특별재정회사 우리 도민이 뜻이라고 이제 확인이 된다면은 그를 바탕으로 해서 도의 도의회와 어떤 이 동의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로 한 건 그 도안사하고 예, 예. 그 협의를 마친 거는 예, 예. 누구하고 마친 거예요? 3사 그러니까 3사하고 세상사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뭐 그 하여튼 3사하고 했습니다. 뭐 그릇까지 뭐 제주 제주 할라 이거. 아 그러니까 사장사라고 하신 거예요? 예 어쨌든 저 사하고 있습니다 사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았잖아. 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주민 기자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이상하게. 예 사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지금 하지 마시고 이거 계속 아 제가 지금. 지금 11시에, 아, 지금 10시 반에 지금 MBC 시사토론 지금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질문 하실 분 있으세요?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용은? 아, 비용은 우리가 위탁해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위에서 그렇게 알아서 해요. 다 쪼그라고. 비용은 어떻게 금액은 어떻나요? 금액은 언론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정한 표본 수에 따라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표본만큼
실시 비용에 따라서 지불하게 됩니다. 다른 질문. 그게 아니라 나중에 대략 얼마가? 예. 표본 수에서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 표본이 만 명이면? 지금 우리가 사전적으로 확보한 그 비용은 1인당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지금. 만 명이면 한 1억 2천. 언론사에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대응하셔서 이렇게 좀 그 접촉을 먼저 하던 도에서 먼저 내가 권유를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위탁을 해서 대행을 해서 하는 게 여론조사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협조를 구한 겁니다. 협조. 예. 언론사에서도 용역기관에 다시 의뢰해야 돼요. 예,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시한은 정해야? 시한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우리 의회 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안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감안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그걸 일임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A사, B사, C사가 다 다른 언론사, 그 여론조사 기관을 다 달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시사가, 세사가 모두 합의해서 결정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 이걸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행을 보는 거는 여론조사 기관 선정이라든지, 뭐, 조사 공모라든지 결과물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조작되지 않은 거다 하는 거에 대한 대행이지 여기 보면 설문지 작성, 네. 설문지 작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분명히 그 말씀을 해줘야 설문지 작성이 예를 들어서 어느 상사가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수당 책선제에 대한 도에서 내용에 한해서 이제 설문지 작성이 됐다. 이런 걸 분명히 해줘야지 여기 보면 설문지 작성 등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예, 언론 상사가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3개 대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대해서 설문안 작성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안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문안을 언론사 한 게 아니라 도의사 한 거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까 질문하고 좀 봤는데. 아니, 우리가 주제를 선정하는 것, 어떤 사항을 조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럼 세 개 안을 다 할 것이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한 개 안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고 우리 입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조사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안만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문안은 3개사와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기본적인 입장은 이번 여론조사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민 의견을 묻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항목에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요 두 항목만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문항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것은 인지도 조사하고 인지도를 묻는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인지도 조사에 따른 찬성과 반대를 묻는 조사입니다. 인지도 조사라는 것은 흥미들이 대해서 알고 있느냐? 예.
결과가 나오는 보도는 상당합니다. 아닙니다. 그 조사만 위탁을 한 것이고요. 조사만 위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그 보고를 받아서 조사 결과에서 보고를 받아서 보도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데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기자협회법에 언론 심사 우리 가지 심사를 했습니다. 그 접촉을 했습니다. 방송 3사나 뭐 다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바람직한 그 저기 형태가 어떤 거냐를 두고 내부적인 논의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를 검토를 거쳐서 신문 3사에 위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인 건 도에서 검토한 겁니다. 예. 그다음 아니 지금 행정체제가 이제 그 지사 공약이고 예. 그다음에 설명회에는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예. 이게 언론사 3사한테 위탁해서는 꼼수부리는 거 아닌가 한마디 말하면 꼼수 어떻게 해서 꼼수라고? 아니 책임 회피하는 꼼수 아닙니까? 아, 책임을 왜 회피하는? 아니 그 여러 회사가 몇 명 할까 우리도 우리 안 말해서 딱 문화도 두 개 아닙니까? 이걸로 도민은 수렴돼 있습니까? 아 주민 투표를 해도 문화는 하나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은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주민투표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주민투표를 고려를 안 하고 지금 오늘 발표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법으로 주민투표도 최종에 만약에 이 여론조사 결과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괜찮지만 이제 반대 의견이 많이 있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투표로 가야 되지 않나? 결과에 대해서는 그때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 우리 한마디만 반가운 친구였죠. 자, 방송하고도 접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방송하고도 접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방송 쪽에서 안 하게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한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중립 측을 하고 하기로 한 건가요? 아, 그 내용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방송에도 의뢰를 했습니다만은 원론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신문 3사에 그 의뢰하기로 했다는 것만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 뭐.